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 마스터 정해도입니다. 소울님들, 요즘 즐거운 일 많이 있으셨나요? 저는 집에 아기들 덕분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울님들에게는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내게 있을 즐거운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 가장 많이 웃었던 일이 있으시면 생각해 주시고요. 생각나는 게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들로부터 지금 발생되는 긍정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두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왔다면 두개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2, 1, 4, 3.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소울님께서 오랫동안 내가 노력하고 도전했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 만족할 만큼의 어떤 보상이 없었던 그런 일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소년의 동전 카드가 보상이나 결과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소년은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소년, 기사, 여왕, 왕, 뭐그 뒤에 황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소년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번 나무 카드라고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했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면 완성의 숫자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를 꽉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언젠가는 빛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잘 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기느냐? 보시면 이 매달린 남자, 더 행맨 카드가 순교자 카드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를 상징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소년의 동전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격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 카드는 어떻게 될수 있냐?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도전했던 거,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잡고 있었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세상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뒤에 후광이 비치죠. 그리고 굉장히 표정이 온화해 보이죠. 그러니까 내 가는 길에서 나의 어떤 소신, 그 다음에 가치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빛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나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내가, 포기할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내가 과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걱정, 고민 이런 거에 쌓여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어떤 즐거운 일이 있냐면 그것들이 다 보상을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될것 같고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조언 좀 카드를 볼게요. 네. 엠프레스, 여황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 순교자 카드도 메이저 카드로 격이 높은 카드. 그 다음에 이 여황제 카드도 메이저 카드로 격이 높은 카드예요. 그러면 이 소년이 어쨌든 순교자 카드도 되고 황제예요. 성별이 여성일 뿐이지. 황제 카드도 되고. 거기다가 이 카드는 뭐냐면 풍요를 의미하게 돼요. 물질적인 풍요. 그러면 내가 명예나 자기 만족, 이런 것도 순교자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금전적인, 물질적인 보상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만족, 명예, 플러스 물질까지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아, 힘들다, 지친다라고 생각해도 반드시 끝까지 하게 되면 즐거운 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네. 블레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힘듦,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니면 질투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좀 빌어주세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그 에너지가 축복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도 어차피 잘될수 있는 즐거운 날이 오니까 기분 좋게 나중에 축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행복을 빌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쏠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쏠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쏠님들, 즐거운 일은 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두 배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거예요. 쏠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E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네,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우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소울님의 현재 상태가 이두 개라고 보여져요. 5라는 숫자가 동전에서 나오고 칼 카드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함께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같이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게 혹시 떠나간 에너지라고 해도 아직 그 잔상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10번 동전 카드라 그래서 이 카드는 가족 카드이기도 하고 물질의 완성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를 치유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다른 것보다 이 5번 동전이 불완전한 에너지고, 5번 칼카드가 이제 패배자 카드라서 이건 조금 더 에너지가 극단적인 에너지거든요. 근데 10번 동전, 10이라는 완성의 숫자가 가운데 있고, 이 동전 자체가 흙, 땅을 의미해요. 가장 안정적인 원소예요. 그러니까 완성과 안정적인 원소인 10번 물질, 동전 카드가 나왔다는 건 우선 첫 번째로 현재보다는 확실히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안정감을 갖냐? 금전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걸 기반으로 뭐 가족과 내가 더 화목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그 사람과 더 화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소울님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좀 멀리하게 되거나, 그런 기본 베이스에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물질,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 내가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든지,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다든지, 이런 어떤 물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외롭다. 근데 그럼 근본이 해결되면 되죠. 물질적인 게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데, 다행히 그딱 센터에 물질적인 게 회복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 소울님께 있을 즐거운 일은 뭐냐? 우선 금전적으로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 후에 이제 사람과의 가족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즐거운 일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건 지금보다는 상황이 물질적으로 많이 좋아질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더선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밝고 따뜻하고 즐거워 보이죠? 이 카드의 키워드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카드는 제가 디자인한 부자의 그림 카드인데, 더선 카드의 키워드 자체를 행복, 즐거움, 밝음, 그런 에너지를 담아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님께 곧 이렇게 밝은 날 온다, 즐거운 날 온다 라는 조언점 카드가 나왔으니까, 지금 혹시 심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날이 곧올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좋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우선 첫 번째로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템포레이트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 성찰하세요. 나의 내면과 대화하세요.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울님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러려면 나의 내면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 이런 점이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소울님의 좀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해결책도 찾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즐거운 일은 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두 배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또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흑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가 좀 제가 해석하기 쉽게 일관성 있게 나왔어요. 우선 소년 카드가 앞에 두 장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인 흑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담이 좀 짧을 것 같아요, 해석이. 왜냐면 일관성 있는 카드는 그냥 딱 명쾌하게 상담이 끝나거든요. 보면은 소년의 나무, 작은 불씨를 의미하고요. 새로운 일, 새로운 도전, 설레임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소년의 컵, 컵은 감정, 물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인간관계, 뭐 새로운 연애, 사랑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일과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될 건데 그게 기사로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흑기사 카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운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에너지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흑기사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 흑기사예요. 보시면 동전을 나한테 이렇게 딱 내밀어주고 이게 금전적인 운을 의미하거든요. 좋은 제안을 의미하고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거기에 운이 들어오면서 금전적으로 아니면 일적으로 이득을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소울님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적극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즐거운 일로 운이 들어와서 돈이 생긴다. 이렇게 딱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다음 단계가 뭐냐면 퀸 오브 펜타클스, 여왕의 동전이거든요. 이게 또 일시적으로 금전이 되는 게 아니고 여왕의 동전은 이제 쌓이는 돈이에요. 차곡차곡 쌓이는 돈,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금전의 기회, 한 번의 어떤 이득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돈이 되는 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조언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소년, 기사, 여왕 다 궁정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타로 카드에서. 궁에서 볼 법한 카드인데, 이게 이렇게 연속으로 쭉 4장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소년에서 기사에서 여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흐름상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확률인데, 어쨌든 랜덤으로 뽑은 카드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정확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울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일 시작하는 거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인간관계 시작하는 거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뒤로 웃을 일들, 즐거운 일이 생겨요. 특히 금전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 뽑고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럭, 행운 카드 나왔습니다. 행운. 당신을 기쁘게 할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이 소울 메시지 카드 60장 중에 딱 4장이 행운의 카드 4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네. 행운. 기쁘게 할 소식이 온대요. 즐거운 소식이. 딱 어떻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이런 좋은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이 소울 메시지 카드 쭉 뽑으면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행운 카드가. 네. 뭐, 제 기억으로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만큼 드물게 잘안 나왔던 카드인데, 딱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소울님께 즐거운 일이 곧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즐거운 일은 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두 배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동전 카드, 세 번째 카드는 백마 카드,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소울님이 이 나무로 든왕 카드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이제 과거형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턱을 괴고 아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전만한 어떤 열정과 확신은 좀 부족한 상태라고도 볼수 있고, 아니면 금동전이 7개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걸 먼저 수확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확신이 들고 꼭 하고 싶은 것이 없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당장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어떤 티오가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운이 안 오거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정체기 같은 느낌, 좋게 얘기하면 쉬어가는 느낌이다. 그런데 근본 자체에 나무로 든왕 카드, 원래는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 조금 내가 무기력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는데, 어떤 즐거운 일이 있느냐? 이 백마 카드가 오늘의 카드의 키 카드예요. 나에게 좋은 제안을 줄수 있는 귀인이나 회사가 나타나서 기회를 주게 됨으로써 옛날처럼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소울님께 올 즐거운 일은 뭐냐? 좋은 일적인 제안이나 사람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로 조언점 카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 6번 나무 카드인 빅토리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이거 말 그대로 내가, 우승한다. 그 다음에 합격한다. 그 다음에 좋은 소식 온다. 라는 거거든요. 승리한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딱두손팔 올리면서 환영받고 축하받는다. 정말 뭐 에너지 자체가 딱 봐도 빅토리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울님께 곧 좋은 기회나 제안이 올것 같아요. 특히 내가 어떤 합격을 기다리고 있거나 뭘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으로 합격 통보가 올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어드밋 카드가 나왔거든요. 인정하세요.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떤 고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방어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이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다 인정하고 오픈하고 다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당신에게 좋은 기회도 오고 좋은 승리, 축하, 합격 이런 메시지들이 온다는 거죠. 세상이 소울님을 지지해 준대요. 먼저 내가 좀 내려놓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즐거운 일은 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두 배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O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제가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킹 오브 소드, 왕의 칼 카드. 오, 킹 오브 펜타클스. 동전을 든 왕 카드. 지금 제가 왜 오 했냐면 우선 이렇게 궁전 카드 세 장이 연속으로 나왔고 거기에 기사로 시작해서 왕이 칼 든 카드와 동전을 든 왕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카드가 굉장히 좀 강력해요. 어떻게 강력하냐면 일적으로 금전적으로 아주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기사가 중간 단계인 여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왕의 칼 카드와 돈을 갖고 있는 물질의 왕인 킹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애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 우정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잘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나는 기사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등급이나 단계가 기사인데, 이런 왕의 등급이나 아니면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만나면서 일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거나 단계가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참 열심히 했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나무로 든 기사면 이게 열정이 넘치는 카드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회사 아니면 어떤 귀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붙어주면 이제 내가 확더 자리를 잡고 세상에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운이 그런 즐거운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귀인이나 회사 전문가를 만나게 됐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전문가 카드, 왕 카드가 들어왔다는 걸 보면 그렇게 먼 시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잡아서 그거를 금전적으로 잘 구축하시면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즐거운 일을 넘어선 기회일 것 같아요. 자,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로 한번 조언점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평정심을 가지라고 하네요. 네. 사람이 너무 뭔가 이게 잘 되고, 막 뭐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아니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좀 붕뜰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내가 해왔던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심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평정심, 고요함, 이런 에너지고요.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렛 고 카드가 나왔어요. 내려놓으세요. 매달리지 마세요.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네. 이제는요,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초조해 하거나 조급해 하지 마세요. 아니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매달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시면 이제 우주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죠? 왕이 칼든 카드랑 동전을 든왕 카드가 있어요. 이미 이런 게 이제 나한테 즐거운 일로 와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진척이 어려운 거 이런 걸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좋은 것들이 이제 올 거를 막는 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좀 기다리시고 평정심을 갖고. 쫙 차분하게 있으면 알아서 다 이렇게 즐거운 일, 좋은 일들이 온다. 이런 뜻이고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즐거운 일은 오기도 하지만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을 만들어 주세요.
나에게 두 배의 즐거움으로 돌아올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